코코 아저씨의 이야기가 벌써 시작됐나 봐. 그래서 내가 피터야, 어른에게 공손하게 말해야지 했더니 피터팬이 내 모자를 그때 피터팬이 휙 들고 날아가 버렸죠. 아, 그래, 기억력이 정말 좋구나. 그래서 내가 피터팬을 잡아서 잘 타일렀지. 다신 그러지 말거라. 그런데 요 녀석이 내 손을 꽉 깨물지 뭐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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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 아파라. 그러고서는 어떻게 됐는지 아니? 갑자기 팅커벨이 나타났죠. 비키, 차라리 네가 얘기하는 게 어떻겠니? 죄송해요, 호크 아저씨. 괜찮아. 자, 어디까지 했더라? 근데요, 아저씨, 그 손은 피터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내 손이 이렇게 된 건 바로 악어 때문에. 악어 때문에요?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악당이 바로 악어란다. 악어를 본 적 있니? 아니요. 그럼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악어를 조심해라. 악어는 말이야, 크고 무시무시한 이빨과 날카로운 팔뚝, 그리고 커다란 눈을 가진 아주 무시무시한 녀석이었어. 그 녀석은 쥐도 새도 모르게 소리 없이 다가와 와! 하고 나타나 내 손을 이렇게 만들었단다. 그 아저씨 너무 무서워요. 걱정 말거라. 이제 악어가 오면 미리 알 수 있거든. 어떡해요? 악어가 내 시계를 삼켜버렸지. 그래서 악어 뱃속에서 째깍째깍 소리가 난단다. 와, 신기해요. 째깍째깍. 어디서 시계 소리가 들려? 째깍째깍. 아저씨, 저예요. 론, 지금 뭐하는 거야? 장난이 너무 심했어. 그래, 론, 아저씨께 와서 사과드려. 어디 가셨지? 저기 계시네. 악어는 간 거 맞지? 어허, 그래? 악어가 그렇게 무섭단 말이지. 레오 박사, 왜 이렇게 소식이 없나? 내가 알려준 눈물 콧물 속 폭탄 말이다. 좀 기다려봐, 타이탄. 뭐야? 내가 힘들게 고대 무기의 설계도를 구해주었더니 고마울 줄도 모르고. 레오 박사님, 폭탄이 완성됐습니다. 어디에 둘까요? 대충 아무데나 놔. 뭐 하는 거야? 너의 시시한 폭탄 따위는 필요 없거든. 내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뚱뚱치킨, 당장 가서 악어를 잡아와라. 네, 레오 박사님. 레오 박사! 후쿠 아저씨, 놀라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휴, 괜찮다, 론.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어. 무슨 소리지? 이건 시계 소리 아니야? 악어다! 그래, 나의 멋진 악어야. 마을 녀석들을 실컷 괴롭혀라. 오래오래요. 멈춰! 후쿠 아저씨를 괴롭히지 마. 저기, 후쿠 선장, 정말 미안해. 예전에 내가 잘못했어. 낮잠을 자는데 너랑 피터팬이랑 너무 시끄러워서 겁만 주려고 했는데 그만. 정말 미안해. 난 이제 달라졌어. 착하게 살기로 했다고. 나를 용서해줘, 제발. 괜찮단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들 저러는 거냐고? 악어가 사실은 착한 친구였네요. 보기와는 다르게. 뭐라고? 이 녀석들이?
그래! 눈물 콧물 쏙 폭탄! 이 녀석들 내가 매운맛을 보여주마! 오래오래요! 악어야, 그만 울어. 다 지난 일이잖아. 날 용서해주는 거야? 고마워! 여기저기 눈물 바다로군 그래. 좋아, 어디 한번 실컷 울어보시지. 와! 레오 박사! 눈물 콧물 쏙 폭탄 발사! 어머, 마을에 큰일이 났어요. 레오 박사가 눈과 코가 매운 폭탄을 마구 던지고 있어요.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제트 출동이다. 야! 야! 아주 좋아. 레오 박사! 이런 나쁜 짓은 당장 그만둬! 싫다든! 난 괴롭히는 게 좋단 말이야! 이거나 받아라! 얘들아, 먼저 친구들을 도와줘야겠어! 알았어! 모두 이쪽으로 오세요! 그렇게는 안 되지! 자, 눈물 콧물 쏙 폭탄!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눈을 강화시켜 눈물을 멈추자. 응? 눈을 강화시키려면 아보카도가 필요하지. 아보카도에 루테인, 달걀의 단백질, 연겨자의 칼륨을 조합한다.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아보카도 한 개, 신선한 달걀 한 개, 매콤한 연겨자 약간, 슈퍼 냠냠 그릇에 차례로 얹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 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 냠냠 아보카도 덮밥. 위치를 모르겠어. 원더비키, 플래시룸. 힘들겠지만 레오봇의 위치를 알 수 있게 연기를 없애줄 수 있겠어? 알았어! 플래시 파워! 이야! 원더 파워! 레오 박사! 성가시게 구는 거지. 슈퍼젯! 이건 내가 널 위해 특별히 만든 슈퍼 눈물 콧물 속 폭탄이다! 발떠라! 뭐야? 야구 녀석이! 눈물이... 콧물이 멈추질 않아. 야, 슈퍼제트, 두고 보자. 악어 아저씨, 괜찮으세요? 악어의 눈물 알지? 내 눈은 눈물로 항상 깨끗하게 닦여서 아프지 않아. 악어야, 네가 정말 큰일을 해줬구나.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기뻐. 아, 맞다. 참, 깜빡할 뻔했네. 내가 잘 보관하고 있었어. 어? 이제 돌려줄게. 어? 고장이 났나? 작동한다. 아, 무서워!
내가 또 잘못했나? 드디어 완성이다.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위대한 발명품 레오봇 날개. 저 날개를 레오봇의 등에 붙이면 하늘을 마음대로 날 수 있지. 또 공중에서 미사일 공격도 할 수 있다고. 자, 그럼 날개를 붙여볼까나? 여기 있던 레오봇이 어디 갔지? 야, 뚱뚱 치킨, 레오봇은 어디 있어? 그게 어제부터 보이질 않습니다. 뭐? 설마 레오봇이 없어졌다는 거야? 네. 그걸 왜 이제야 말해? 스스로 나갔을 리는 없고 누가 훔쳐간 건가? 뚱뚱 치킨, 당장 가서 레오봇을 찾아와. 네, 레오 박사님. 조심, 올깍. 안 돼. 답이야, 거기서. 꼬마고, 괜찮은 거야? 잡을 수 있었는데 아깝다. 얘들아, 이것 봐. 곤충 채집을 하려면 이 정도는 잡아야지. 우와, 진짜 많다. 그거 다 어디서 잡은 거야? 저쪽에 많이 있던데. 이상하다. 러니 분명히 이쪽에 많다고 그랬는데 왜 한 마리도 안 보이지? 아, 레오봇? 아니, 왜 레오봇이 여기에 있는 거지? 잠깐만 타볼까? 야! 이걸 당기면 움직이겠지? 이. 움직인다! 히히. 아, 이건 뭐지? 잠자리째다! 그렇다면 우와! 조심. 아! 누구야? 뭐야? 레오 박사, 이제는 곤충 채집까지도 방해를 하는 거야? 네, 나야. 어? 나. 꼬마봇,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도 잘 몰라. 숲속에 있길래 그냥 한번 타봤어. 그것보다 이것 좀 봐. 내가 레오봇으로 잡은 곤충들이야. 우와. 친구들이 잡으려는 곤충을 가로채면 어떡해? 아, 지금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레오봇이 저절로 움직였어. 내가 준 고대의 설계도에 레오봇 무선 조종 장치가 심어져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겠지? 내 예상대로 무선 조종도 아주 잘 되는군. 그럼 다시 움직여볼까? 좋았어. 이번엔 무기를 교체해보자.
아니 뿅 망치 말고 레이저 포가 나와야지. 왜 이렇게 안 움직여? 뭐가 문제인 거냐고. 움직여, 제발 좀 움직이라고. 아이고 고장 났네. 어떻게 된 거야? 탱탱볼 포잖아. 얘들아 어서 도망쳐. 예, 안 되겠어. 어서 이 상황을 알려야 해. 엄마, 아빠, 지금 큰일 났어요. 어머 세상에, 레오봇이 저 탱탱볼을 마구마구 쏘고 있어요.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야 해. 슈퍼젯 출동이다. 야! 레오봇을 멈춰봐.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마음대로 움직여. 어떡하면 좋지? 레오봇을 막으려다가 꼬마봇이 다칠 수 있어. 어떡하면 좋지? 그건 내가 해결해 주지. 레오봇은 어? 내가 만든 로봇이지. 이 리모컨 버튼만 누르면 당장 멈출 수 있어. 그럼 빨리 눌러서 멈추게 해줘. 내가 저 녀석들을 도와주게 될 줄이야. 하지만 되찾아야 하니 어쩔 수 없지. 레오봇, 당장 멈춰. 내가 저럴 어휴. 줄 알았어. 와, 진짜 큰일이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파워를 강화시켜 레오봇을 멈추자. 응? 파워를 강화시키려면 통밀이 필요하지. 통밀의 폴리페놀, 버섯의 식이섬유, 치즈의 단백질을 조합한다.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통밀가루 500g, 깍둑 썰은 표고버섯 4개, 신선한 치즈 1컵, 슈퍼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라자냐. 슈퍼젯, 협동작전으로 꼬마봇의 안전을 확보한 후 강한 전기파로 레오봇의 에너지를 방전시키는 거야. 네, 알겠어요. 내가 레오봇의 시선을 끌게. 플래시 파워! 하! 하! 꼬마봇에게 보호막을 씌울게. 응? 원더 파워! 그럼 마지막은 내가. 조심해! 슈퍼냠냠 파워! 고마워! 괜찮아? 고마워 슈퍼제트. 나를 떠나서 고생할 줄 알았는데 잘 지내는구나 꼬마봇.
아, 레오 박사님. 모두 수고 많았다. 너희들이 도와줄 필요는 없었는데. 리모컨이 고장나서 해결하기 쉽지 않았지만 결국 해냈어. 레오 박사, 도망갈 땐 언제고 큰 소리야. 맞아, 레오봇이 아니더라도 네가 우리를 괴롭혔을걸? 무슨 소리? 나 같으면 이렇게 좁은 산속이 아니라 넓은 광장에서 마을 녀석들 모두를 빠짐없이 괴롭혔을 거라고. 레오봇은 날개를 달고 신나게 날아다니며 괴롭히려고 했단 말이야. 놀라서 도망가는 마을 녀석들을 한번 상상해보라고. 생각만 해도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오래요 오래요. 어? 뭐라고? 너희들한테 내 계획을 들켜서 도망가는 거 아니야? 허리 허리요. 오늘은 뭘 먹을까? 하나 둘셋넷. 고소한 통밀에는 냠냠냠 영양이 풍부해요. 냠냠냠 우리 모두 다 함께 냠냠냠 맛있게 먹어요. 냠냠냠냠냠냠냠 하하 호호 하하 호호 신나게 냠냠. 너도 나도 다 같이 텐트 매일매일 너무 맛있어. 우리 다 같이 슈퍼 냠냠 파워. 이 레오 박사님께서 만든 위대한 발명품 맛이 어떠냐? 송충이 폭탄 발사! 야!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응? 드디어 나타났구나 슈퍼잭! 네 녀석의 버릇을 고쳐주마! 이거나 받아라! 그만 그만! 더 이상은 못 보겠다! 당장 꺼! 당장! 네, 레아 박사님! 왜? 도대체 왜 나만 슈퍼잭한테 매번 당하는 거냐고! 그만 보여주고 빨리 꺼버려! 네, 엘레오 박사님! 이상하네, 왜 다시 켜지지? 레오 박사! 엄마야! 누구냐, 넌? 난 고대 마왕 타이탄이다! 타이탄? 슈퍼잭을 이기고 싶은가? 뭐야? 이거 장난전 아니야? 뚱뚱치킨 당장 화면 떠! 잠깐! 장난전 아니야! 이걸 보아! 죽었... 역시 한눈에 알아보는군. 그래, 이건 고대의 기술이 담긴 설계도다. 그런데 넌 대체 누구냐? 도대체 왜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엄청난 설계도를 보여주는 거지? 아, 그냥 받아, 레오 박사! 레오 박사님, 뭔가 의심스러운데요? 천녀석의 착한 친구잖아. 저걸로 슈퍼잭을 무찌를 수 있겠어. 오래요 오래요. 레오 박사가 내 뜻대로 움직여줘야 할 텐데. 오, 낮잠 잘 시간이군. 낮잠은 햇빛을 쬐며 자는 게 최고지. 신난다. 시합에서 지는 사람이 대신 숙제해주는 거다. 물론이지. 자, 준비. 하나, 둘, 어? 저게 뭐지? 어? 나 먼저 간다! 넌 뭐야! 반칙이잖아!
속았지. 상쾌한 햇빛과 공기, 난 일광욕이 제일 좋아. 와, 비켜요, 비켜! 아저씨, 괜찮아요? 론, 괜찮아? 근데 저 아저씨는 누구야? 아, 늘 혼자만 다니는 소심한 두더지 아저씨. 감히 날 공격해? 이게 바로 고대의 설계도로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킨 레오봇이다. 이번엔 더욱 심하게 괴롭혀주지. 오래요 오래요. 받아라 공포의 땅은 들기. 또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리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잭 출동이다. 이 녀석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준비한 업그레이드 공격을 보여주지. 자, 간다! 안 돼! 멈출 수 없어. 지금 상태론 안 되겠어. 응? 슈퍼 냠냠 요리로 팔의 힘을 강화시켜 레오봇을 물리치자. 응. 팔의 힘을 강화시키려면 달걀이 필요하지. 달걀의 단백질, 우유의 칼슘,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달걀 3개. 신선한 우유 150ml,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자,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달걀 채소 오븐구이. 방해하지 마라! 슈퍼잭 버텨봐야 소용없다!
받아라 고대의 기술. 안돼 슈퍼냠냠 나와. 자 좋아. 그렇다면 마지막 단계까지 파워업. 슈퍼잭 공개하는 게 어때? 이번엔 내가 이겼어. 오래요 오래요. 이거 왜 이래? 야, 고장났잖아. 야, 이게 뭐야? 뭐지? 저 바보 녀석! 파워를 갑자기 올리니까 로봇이 터지지! 아, 화가 난다! 아저씨! 응? 아저씨, 안 다치셨어요? 이런 애들한테 당하다니! 두고 보자. 다음엔 반드시. 아저씨, 괜찮으세요? 슈퍼잭 두고 보자. 화가 난다. 그럼 뛴다. 하나, 둘, 셋! 야호! 내가 1등이다! 안 돼! 내가 꼴찌잖아! 잠깐! 레오 박사!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는 건가? 당연하지, 타이탄! 이번에는 아주아주 새로운 무기를 보게 될 거야. 걱정 말고 이 천재 레오 박사님만 믿으라고. 뭐야? 겨우 지팡이잖아! 고작 그런 지팡이 하나 만들려고 큰 소리 쳤던 거야? 고작 그런 지팡이라니? 맥월! 맥월! 아니! 맥월! 아, 무슨 일이죠? 맥월! 내 예상대로 마법의 지팡이로군. 내가 뭘 했어? 이 천재 레오 박사님만 믿으면 된다고 그랬어? 안 그랬어? 대단해요, 레오 박사님! 맥월!
이제 절 원래대로 바꿔주세요. 백원. 응? 되돌리는 방법은 모르는데. 아, 그럼 전 어떡해요? 백원.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마법 지팡이로 마을 녀석들을 어서 괴롭혀야지. 개굴치킨, 지금 당장 출동이다. 네, 레오 박사님. 개굴개굴. 받아라! 오레오레오! 좋아! 인어공주,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어? 어? 아! 아! 개굴! 모두 개구리로 만들어지 마. 받아라! 레오 박사가 주민들을 개구리로 만들고 있어요.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제트 출동이다. 날 또 방해하려고 나타났군. 하지만 이번엔 깜짝 놀랄 거다. 받아라! 개굴개굴 광선! 저 지팡이를 못 쓰게 해야 해. 나에게 맡겨! 플래시 파워! 완다 파워! 이번엔 내 차례다! 슈퍼 파워! 가볍게 슈퍼제트의 승리군! 레오 박사! 이쯤에서 포기해! 저 녀석들이! 좋아, 그렇다면! 레오봇 출동! 이번에야말로 무서운 맛을 보여주마! 잘 보거라! 고대의 설계대로 더욱 강력해진 개굴개굴 방선! 얘들아! 개굴! 내가 개구리가 됐어! 개굴! 개굴! 꼴 좋다! 슈퍼잭 이젠 네 차례야! 개굴개굴 방선! 야! 야!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냠냠 파워로 개굴개굴 광선을 튕겨내자! 슈퍼냠냠 파워를 내려면 바나나가 필요하지. 바나나에 칼륨, 딸기에 퀘르세틴, 블루베리에 안토시아닌을 조합한다. 호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바나나, 딸기잼 약간, 신선한 블루베리 약간, 크레페 반죽을 차례차례 접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바나나 크레페. 이제 안 통한다. 저 녀석이. 그렇다면 개굴개굴 광선 최대 출력. 레우 박사. 야! 야! 가고이라 슈퍼즈. 개굴. 어머나 깜짝이야 개굴.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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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아, 이게 뭐야? 개구리가 됐잖아. 개굴. 어? 두고 보자. 슈퍼즈. 개굴, 개굴, 개굴. 좋았어. 그럼 이제 마무리다. 슈퍼 냠냠 파워. 성공이야. 슈퍼즈. 마을 녀석들 모두 원래대로 돌아왔다는데 왜 나만 그대로인 거야? 개굴 개굴. 레오 박사님,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공주의 뽀뽀로 개구리 왕자가 다시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면 뽀뽀를 받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군. 개굴. 뚱뚱치킨. 어서 뽀뽀해. 개굴. 에? 개구리한테 뽀뽀를요? 너무 징그러워요. 뭐라고? 뽀뽀해 빨리. 개굴 개굴. 빨리. 고고. 야. 야. 너 입술 왜? 아. 슈퍼제트에게 당하기만 할 거야. 그게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았는데 말이지, 그 녀석들을 이기기 위해선 훨씬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말이야. 타이탄, 네가 가진 고대의 기술을 모두 한꺼번에 나한테 넘기시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처럼 고대의 기술이 담긴 설계도를 찔끔찔끔 주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고대의 기술은 이 천재 레오 박사님께서 잘 활용할 테니 나한테 다 넘겨. 안 돼. 그건 절대로 안 돼. 응? 안 돼. 야? 뭐야 타이탄. 동굴에 사는 두더지였어? 그래 좋았어. 저 녀석이 사는 곳으로 찾아가서 고대의 기술을 빼앗아 와야지. 잭, 도대체 땅속에 무슨 보물이 있다는 거야? 그게 말이지, 저 책의 주인공도 집 앞에 땅을 파다가 보물 상자를 발견했대. 저건 만화책이잖아. 우와, 보물이다! 야호! 드디어 발견했다! 말도 안 돼! 정말 보물인 거야? 내가 뭐랬어? 얼른 열어봐! 어? 상자가 또 있네? 우와, 뭐가 들었을까?
뭐야,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럼 그렇지. 어떻게 된 거지? 누가 장난친 거잖아. 쟤, 보물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야. 하이, 보물이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얘들아, 간식 먹으러 오렴. 알겠어요, 엄마. 야호! 난 간식이 보물이야. 우와, 보물이다. 레이더에는 분명히 이 근처라고 나오는데. 뚱뚱치킨, 지하에 있는 타이탄의 동굴을 빨리 찾아내. 네. 드디어 찾았다. 얼른 가서 고대의 기술을 전부 빼앗아 와야지. 어레어레요. 어쩌지? 레오 박사가 내 정체를 알아챈 것 같은데 왜 하필 그때 고장이 나가지고? 뭐야? 이거 지진인가? 레오 박사! 드디어 찾아냈다, 타이탄. 그동안 날 속인 건 특별히 용서해 줄 테니 어서 고대의 기술을 나한테 다 남겨. 그럴 순 없어. 그래, 좋아. 그렇다면 내가 직접 찾아내는 수밖에. 어디 있을까나. 그래, 여기야. 안 돼! 고대의 기술은 여기 없어.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놨다고. 아, 거기 있었군. 자, 그럼 지하로 들어가 볼까? 아, 안 돼! 고대 기술은 이제 내 거야. 지진이 난 것 같아요.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 슈퍼젯 출동이다. 지진이 났지? 설마 이게 다 레오 박사의 못된 기술은 아니겠지? 도대체 고대의 기술을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 출입 금지? 아하! 여기가 바로 고대의 기술을 숨겨놓은 비밀 장소군. 좋았어! 거긴 지하수가 묻혀있는 곳이야. 절대 건드려선 안 된다고. 거짓말. 네가 그렇게 막는 걸 보니 여기 숨겨둔 게 분명해. 안 돼. 근데 이 구멍 속엔 뭐가 있는 거지?
어? 어? 잠깐! 뭔가 올라오는 것 같아! 야! 내가 막아볼게! 플래시 파워! 완다 파워! 우와! 더 심해졌잖아! 어떡하면 좋지?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근육을 강화시켜 지하수를 막아내자! 응? 근육을 강화시키려면 쌀이 필요하지. 쌀에 칼륨, 오이에 콜라겐, 소금에 미네랄을 조합한다. 호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라이스 페이퍼 한 팩, 천연 소금 야채, 오이 반 개. 라이스 페이퍼를 차곡차곡 접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월남쌈! 어? 슈퍼잭! 지하수의 방향을 바꿔야 해! 네, 아빠! 알겠어요! 슈퍼 냠냠 파워! 아~ 슈퍼잭이 지하수를 막았나봐! 어? 그런데 왜 아직 안 오지? 기안! 야! 슈퍼잭, 괜찮아? 응! 그런데 나 땅속에서 이상한 걸 봤어. 이상한 거? 허이? 나 혼자서 지하수를 막고 있는데 한쪽에서 거대한 뿔을 가진 괴물이 날 노려보고 있더라니까. 괴물! 장난이야, 장난! 세상에 그런 괴물이 어딨어? 응? 허이? 나는 타군! 나도 왕이 되고 싶어! 아휴, 뭐야, 타군이었잖아! 괜히 놀랐네! 응? 그런데 타군, 왕이라니 무슨 소리야? 나도 타이탄처럼 왕이 되고 싶어! 나도 타이탄처럼 왕이 되고 싶어! 타이탄? 허이? 허이? 허이?